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죠? 거기에 오슈레닉이라고 그러나요? 러시아. 오레시닉이네요. 오레시닉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외신하거나 아니면은 국내 언론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외신을 봤을 때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게임 체인지인지를 이걸 설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미사일이 갖는 의미가 왜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하려 그래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한번 떨어질 때 여섯 발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6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왜 게임 체인지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아마 이런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저 말고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이게 위력이 강하다, 그러고 하는데, 이게 왜 위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막상 이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서구에도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일단 음속의 10배에서 12배 속도로 날아가요. 음속의 10배에서 12배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장략식이 아니에요. 앞에 탄두에 어떤 뭐 다이너마이트라 TNT를 담아서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TNT가 의미가 없어요. 담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방식이고, 그리고 또 얘는 탄두를, 지금 이번에 시험 발사한 거는 탄두 하나가 이게 6개로 바뀌고, 6개 소탄두로 바뀌고, 6개가 각기 6개씩 해서 다시 총 36개의 자탄이라고 그러죠. 6개의 자탄으로 분산 후 낙하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시험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실험 우크라이나에 쏜게요 방식으로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음속의 10배에서 12배니까, 이거는 뭐 기존의 방어 시스템, 대표적인 게 사드잖아요. 사드하고, 사드가 THAAD죠, 사드하고 뭐 패트릿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 음속은 결국 뭐두배 정도로, 두배세 배로 날아가는데, 음속의 12배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얘는 축구의 골키퍼예요. 축구의 골키퍼. 그리고 얘는 뭐냐니까, 얘는 야구의 투수란 말이에요. 야구의 투수. 야구의 투수가 던지는 공을 축구의 골키퍼가 막을 수는 없죠. 왜냐니까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속도. 그죠? 골키퍼가 움직이는 손과 발의 속도랑 야구의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나 패트리엇이 막는 거는 볼리스틱 미사일. 정말 단계에서 여기 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볼리스틱 미사일은 궤도와 속도가 일정합니다. 궤도와 속도가 일정. 그러니까 사전에 어디로 어떻게 날아올 것이고, 어디로 날아올 것이고, 그 속도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사드와 패트릿인데, 얘는 궤도와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머니버블이라고 표현하죠.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극초음속, 울트라 하이스피드, 울트라 하이스피드 방식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데, 굉장히 정밀해요. 이번에도 표시 그게 드러났지만은 굉장히 정밀 타격이에요.
정확히 원하는 곳에만 타격을 할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이게 재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이라는 거예요. 난 뉴클리어.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핵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건 비핵이니까 핵확산이라든가 요런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요런 방식이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 중장거리 탄도탄을 만들지 말자고 예전에 러시아, 소련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했더랬어요. 근데 그 합의를 미국이 깨버렸죠. 최근에 깼습니다. 몇년 전에 오바마인지 트럼프 때 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만들 거라는 걸 상상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그 합의를 깨지 않았겠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기존에, 그러니까 어떤 서구와 어떤 러시아, 중국, 크게 하면은 미국과 미국, 어디 갔나? 미국,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얼마나?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죠? 이 다섯 개 국가와 유럽, 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중러, 그리고 이란, 조선, 요렇게 중러 2조, 요네 개가 중심이 되는 국가들과 요 국가들 간의 어떤 군사력 간의 완전한 역전이, 완전한 군사력 역전. 왜 이게 러시아만의 그게 아니냐니까, 러시아가 이미 공표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느니까, 러시아 푸틴이 얘기하기를 이걸 조선에 제공하겠다고 했잖아요. 조선에 제공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중국으로도 제공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란으로도 제공이 되겠죠. 그죠? 뭐이 기술이 제공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기술은 서구에 없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미국이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와 조선, 그리고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국가가 이란, 이렇게 네개 국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과 유럽도 조만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이 기술을 확보할 겁니다. 당연히 확보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 기술이 없어요. 그죠?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게 완전한 군사력 역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게임 체인저인 이유를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구의 뉴스를 봤을 때, 서구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건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봤을 때, 이 양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체인지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게임 체인지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남북 전쟁이 발생한다. 만약 남북한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10분 내에 게임 끝납니다. 10분 내에 종료. 왜냐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특정 지점, 뭐 개성이든 평양이든 어디서, 한국의 부산이나 제주도까지 요걸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란 말이에요. 10분 만에 끝나는 겁니다. 왜 10분 만에 끝나냐니까, 일단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1번. 막는 게 불가능. 뭐 발사하는 시점에 요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니까, 얘는 방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사일로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일로가 아니라 얘는 무버벌입니다. 터럭 방식이에요. 터럭에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 위치를 탐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나름 소형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볼리스틱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어디 있는지 터럭에다 분산해서 싣고 다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터럭에 있을 수도 있고, 배에 있을 수도 있고, 잠수함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동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막는 게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니까, 탄두를 맞춤형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탄두를 맞춤형으로 조립으로 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관건입니다.
요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번에 시험 발생했던 것은 하나의 탄두가 6개로 나눠지고, 그런 다음에 6개 각기 6개씩 나눠져서 총 36개 자탄으로 분산돼서 낙하한 거잖아요.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걸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이래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16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64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이걸 뭐 64개로 하고, 64개로 바꾸고, 그리고 얘는 뭐 256개로 한다거나, 혹은 512개로 자탄으로 분산 낙하할 수가 있죠. 2의 배수로만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적다 보니까. 혹은 이걸 뭐 512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1024개로 나눌 수도 있죠. 1024개의 자탄으로 낙하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요격하느냐는 거예요. 요격할 방법이 없죠. 1000개가 아니라 뭐단 10개로 분산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무엇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걸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가지 경우를 보죠. 첫 번째, 하나의 탄두가 하나 그냥 그대로 이게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죠. 음속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무게가 100kg라고 가정하죠. 실제로는 이 300kg나 500k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300kg가 100kg가 음속의 10배, 막 10배로 땅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제 생각인데 이 정도면은 뭐 땅속 한 2-300m는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00에서 300 에서 뚫고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소진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에 쓸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입니다. 하나 그냥 그대로 자탄으로 나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 그죠?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 200m나 300m의 어떤 지휘부, 우리나라 아마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그 밑에 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청와대나 혹은 백악관이나 밑에 있는 어떤 벙커죠. 벙커. 이 경우 아주 깊은 데 있을 때였는데, 이런 깊은 데 있는 하나의 벙커를 타격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이걸 자탄으로 분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어떤 군항이라고 합시다. 군항. 우리나라 진해에도 군항이 있고 뭐 여러 군데 군항이 있잖아요.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있는데, 이 군항에다 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걸 1000개로 분할하는 거죠. 혹은 1024개로 분할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키네틱 에너지, 100kg의 키네틱 에너지가 1024로 분할되겠죠. 1024로 분할되어서 특정 지역에 낙하하면서 각기 뚫고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m 정도, 2, 3m 혹은 20m, 혹은 뭐한 10m 내외로 뚫는다고 가정하자. 10m 내외의 어떤 관통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로 내려갈 경우와 이걸 1000개로 나눠서 내려갈 경우 관통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100m 내외로 떨어진다고 한 10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다는 것은 웬만한 시설들은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이라든가 혹은 비행기라든가 혹은 탱크라든가 혹은 뭐 막사라든가 뭐 기타 등등 각종 시설물, 레이더라든가 요거는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군사 기지가 뭐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군사 기지가 100개 기지가 있고, 이 100개 기지는 육해 공군 있는 거예요. 육해 공군. 각기 여기에 맞는 각 기지마다, 북한 입장에서 각 기지마다 거기에 맞춤형 탄두 플러스 개수, 미사일 개수입니다. 미사일 개수를 조합해서 발사. 예를 들어서 어떤 김해 국제공항, 부산에 군사공항이 있죠. 군사공항에 이걸 탄두를 발사한다.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평 10 듣는데 되겠구나. 한30 평방킬로미터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 경납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납고가 있고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관제탑도 있고 그리고 뭐 등등 활주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활주로도 있고.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10개 이 미사일 10개를 보내고 그리고 각기 100개씩 자탄으로 분산되는 방식으로 보내겠다. 이 관통력은 얘는 뭐 예를 들어 한 30m 정도 되는 관통력이다. 그죠? 100개 각기 관통력 30m 선. 그리고 미사일은 100개 그리고 자탄은 각기 100개로 나눠진다거나 혹은 자탄은 각기 10개씩 나눠지는 걸로 각기. 그래서 관통력은 각기 30m 정도 되도록 요렇게 조합을 해서 발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웬만한 비행기 경납고는 다 박살이 나요. 레이저 뭐 활주로도 다 구멍이 뚫려 버릴 것이고 아니면 활주로는 아예 새로 재포장해야 될 정도로 아예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손상이 불가피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타깃이 군항이다. 선박이 있는 군항이다. 혹은 사단이나 여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군기지다. 혹은 기갑 사단이 있는 곳이다. 등등. 그 어디에 타격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타격 목표의 특성에 따라서 탄두의 형식과 그리고 미사일의 개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사하면은 10분 내에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군사기지 이거 제 가장 큰 장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군사기지만 타격하는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전혀 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군사기지만 군사시설만 타격만 타격 민간인 피해가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어쩌다 군사기지 옆을 지나가던 정말 재수 없는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막 감겼네. 그 군사시설만 타격.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5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50만 군대만 전멸시키고 민간인 피해는 제로로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비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비핵은 핵무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핵무기는 무차별 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한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10분 내에 전쟁이 종료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시설은 뭐 국가인프라라든가 뭐 시민들의 안전은 100% 보장하면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죠. 미군 기지가 전 세계 어떻게 되나요? 미군 기지 80개 국가에 800개 총 800개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산재돼 있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죠. 일본의 오키나와에 와에 한 10개 정도 있고. 그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기지가 하루아침에 무용화되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초토화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60분이면은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기지를 다 무력화합니다. 자, 그럼 관건은 뭐냐니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이 미사일 개수가 거의 뭐 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만 개와 10만 개를 어느 천년에 만드느냐는 거죠. 10만 개. 오래션이 이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중국. 왜 중국이냐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불과 몇 달 원한다 그러면은 수개월 내에 10만 개의 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그러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죠. 그 모든 스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이 기술이 지금 오늘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 기술을 가질 만한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둥펑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둥펑 미사일, 중국의 둥펑 미사일 같은 경우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에요. 둥펑 기술 미사일을 약간만 수정하면 오래 신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왜못 만드느냐? 미국은 동평미사일 같은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10만 개의 미사일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이면 다 만듭니다. 말까지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죠? 그 중국과 러시아, 조선이라는 서로 동맹관계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못 만들어도 내년 말까지 아마도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을 약간 더 수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만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만 개. 그리고 중국 10만 개. 조선과 이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칠함대라든가 뭐 미군님 오키나와에 있는 각종 군사기지, 별의별 군사기지가 다 있죠. 해군기지도 있고 뭐 레이더 기지도 있고 미사일 기지도 있고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오키나와 전체가 섬 전체가 미국의 거의 1972년도까지 미국 명이었죠. 1972년도에 일본으로 반환됐는데 그 오키나와 전역이 미군 기지화 돼 있는데 그 미군 기지들을 몽땅 다 썰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 20분입니다. 20분 내에 오키나와에 있는 10만 미군 기지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데 좋은 점 뭔지 아니까 이 무기 가지고 있는 특징,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이 시민 피해는 제로.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요게 오세르믹, 오레시닉이라고 하는 이번 미사일 오세르믹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무기가 게임 체인지라고 하는데 왜 게임 체인지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서구 쪽에서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없지 싶어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 특징입니다. 머니버블. 얼마든지 궤도와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 요 기술이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왜냐니까 음속의 10배로 날아가게 되면은 탄도 앞에 플라즈마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그러면은 그 미사일과 위성 간의 통신이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요 기술이 없으니까 요 미사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속도, 음속의 10배 이상, 최소 10배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거는 음속의 11.4배로 우크라이나에서 공식 발표했죠. 그리고 프리시즌,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만 타격하는 오차 범위를 거의 100m 이내 혹은 10m 이내로 바꿀 수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비핵이고 비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결국 군사 시설만 타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럭 소형이죠. 소형으로 트럭으로 이동 가능한 거. 바퀴 뭐 12개, 24개씩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싣고 다니면 이거 탐지를 사전에 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잠수함만큼이나 탐지할 수 없는 잠수함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잠수함 수준을 소형. 자, 요게 이 오레시닉이라고 하는 이번 미사일 러사일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 11월 30일 현재 제가 이미 러시아는 군사력이 세계 1위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언제냐니까 작년 7월이었을 겁니다. 작년 7월에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이 있었죠. 킨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타격했어요. 그죠? 7월 5일이었는 그랬잖아요. 이때 군사력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순위는 역전. 미러 군사력 순위가 역전되었고 그리고 올 초에 그 사실을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세계 군사력 1위가 어디냐니까 러시아라고 공식 인정했어요.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1위가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아예 쐐기를 박는 이게 바로 이 오레시닉 미사일입니다.
부동의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사벽의 1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넘사벽의 1위가 러시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미국은 굉장히 미국의 어떤 진퇴양난이라 그러나 혹은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미국의 800개 기지에 쏟아붓는 그게 뭐예요? 매년 군사비, 해외 주둔 기지에 대한 군사비가 연간 2000조 정도예요. 연간 2000조. 조 퍼 이어입니다. 이어인데 요걸 이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왜냐니까 해외 주둔 군사 기지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 미사일이 발표되기 전에 킨잘만으로도 그 의미가 확 줄어버렸는데 저 미사일 오레스닉이 발표되면서 등장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기지든 잠수함을 제외한 어떤 기지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연간 2000조의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계륵이 된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계륵.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거나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줄일 수도 없고 안 줄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무짝에 쓸모없는 비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나토죠. 그렇죠? 나토도 사실상 미국 뭐 기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형식적으로는 나토는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도 연간 군사비를 이걸 거의 아마 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산지는 안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영국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나토 플러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호주. 이 군사비도 연간 천조 이상 해외뿐만 아니라 군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요건 역시도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군사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연간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가 뭐 때도 뭐 100조, 3000조, 한 250조, 240조 정도 연간 군사비가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240조 정도의 군사비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